왜냐면 이게 제 생각엔 좀 그런데 그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affirmative action이라고 미국에서 좀 만든 정책이 있는데요. 솔직히 말해서 동양계 미국인이나 아니면 특정 국가 동양인이면 그러니까 보통 학교 거의 모든 미국 학교 국제학생 가장 큰그 보낸 나라 세 나라가 중국, 인도, 한국이거든요. 그러기 때문에 정말 저희에게는 그 경쟁자 그 그룹이 작그 크면서도 경쟁 그러니까 너무 세가지고 이제 저희가 좀 특별한 게 항상 있어야 돼요. 그냥 미국인들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. 그것도 그렇고 일단 그 시험은 다 아시겠지만 SAT 1 이번에 최근에 시험 유형이 좀 바뀌어가지고 그 이건 좀 참고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. ACT라는 시험도 있고 둘 중에 하나 보시면 되고요. SAT 2는 이제 Subject Test라고 여러 개 과목 중에서 이제 자녀가 잘하시는 걸로 하시면 되거든요. 보통 한국 사람들이 이제 매스투시는 기본으로 하는데 참고로 저는 안 했습니다. 저는 수학을 좀 못했어요. 그리고 이제 AP도 그러니까 이게 좀 특이했던 게 제가 몰랐던 게 외국인 학교랑 미국에서는 AP 수업을 한다고 들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 수업을 듣고 맨 마지막에 이제 이 시험을 보면 된다고 했는데 특목고의 경우에는 웬만한 특목고 민사고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저희 학교에서는 그게 전혀 없었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국내반 그러니까 국내 그 상위 대학 수업을 들은 다음에 끝나고 방과 후때 저희가 알아서 학원에 가지 않으면 준비를 못해요. 이게 정말 좀 황당했던 건데 저희는 다 이제 집에서 밤새도록 새벽까지 학원 가거나 아니면 혼자서 하고 이 시험을 봤거든요. 근데 솔직히 말해서 미국인들만큼 결과 안 나올 때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건 정말 제가 봤을 때 시간 분배를 잘 하셔야 되는 게 자녀가 평소에 좀 잘하는 과목들이 있으면 그런 과목에는 일단 좀 연습 시험을 몇 번씩 보고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거의 시간을 조금씩 투자하거나 좀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몇 개는 그게 좀안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제 경우에도 제가 역사 과목을 좀 잘하니까 역사를 사실 제가 공부를 안 하고 시험을 봤거든요, AP를. 근데 점수가 잘 나왔어요. 이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. 왜냐면 다음 얘기는 수학 과목이 있었는데 수학이랑 그 물리가 있었는데 이 과목은 제가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그만둘까 했는데 아무리 학원에 새벽 2시까지 있다가 몰래 있다가 또 다시 집에 와서 밤새서 몇 밤씩 계속 해도 이게 안 되는 과목도 있더라고요. 저 같은 애들한테는. 근데 이런 건 솔직히 이런 데 시간을 좀 많이 쓰다가 이제 잘하는 과목까지 점수가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때는 좀 고려를 해야 되고 이 과목 계속 해야 되는지 고민해야 될수 있어요.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문과면 굳이 막뭐 미적분이나 막 물리 같은 거할 필요 없거든요. 그리고 굳이 이과라 해서 역사 같은 거할 필요 없잖아요. 근데 저희 학교에서는 이상하게도 모든 걸다 잘해야 된다는 그 강박증이 있어서 저희는 다 했거든요. 저도 맨 마지막 해에는 제가 본 AP 과목이 10과목이었는데 그중에 한 7과목이 7과목 아니다. 좀 많이 2과목 많았어요. 근데 그게 다 잘되지 않았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수업 미리 듣지 않으면 힘드니까 미리 자녀들이랑 얘기를 해서 아, 전이 과목을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과목을 미리 공부하고 싶습니다. 이렇게 하면 이제 그거에 맞춰서 시간을 좀 분배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토플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 이거 따로 얘기할 거고 이 씨는 이 씨를 제가 느낀 건데 처음 학교에 들어가면 이제 동아리들이 홍보를 해요. 아 저희 동아리가 뭐 이걸 합니다. 저희 동아리가 합니다. 그때 1학년 학생들 와 하면서 다 그냥 모든 걸다 신청하거든요. 근데 그게 정말 안 좋은 거예요. 왜냐면 한한달 동안 이제 말 없다가 갑자기 막 이걸 하라 저걸 하라 하거든요. 근데 이렇게 잡히면 일을 못해요. 제일 중요한 게 일이잖아요. 그러니까 사실 저도 느낀 게 제가 동아리 맨 처음에 저희랑 같은 저도 그렇고 다른 애들도 한 10개씩 다 신청을 했다가 결국은 한 두세 개로 줄어가요. 그러니까 어차피 그럴 거면 굳이 다른 거는 할 필요 없고 다른 건뭐 그러니까 막 이벤트에서 자기가 이걸 해서 상을 탔다 차라리 그런 걸 쓰는 게 낫지 막 굳이 시간을 내서 막 자기가 애가 관심이 없는 활동을 계속하는 거는 그건 좀 필요 없다고 보고요. 마지막은 이제 에세이인데 영성이 말하는 것처럼 그
커먼앱이라고 미국 웬만한 사립학 그 대학교들이 다 쓰는 게 있는데 모든 학교 다 그렇잖아요. 예를 들어 조지타운이라고 외교학으로 좀 유명한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는 자기만의 그 입학 시스템이 있고 UC, 그러니까 버클리, LA 그런 학교들도 자기만의 입학 시스템이 있어요. 영국은 아예 완전히 다르고 그러니까 그 웬만한 학교들은 다 커먼앱을 쓰는데 아닌 학교들 경우도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. 왜냐하면 주제가 다르거든요. 이번에는 커먼앱 그 학교들이 에세이 주제를 다 갔거든요. 그러니까 작년이랑 그러니까 한 7개의 주제에서 하나를 고르시고 그걸 미리 쓰는 연습을 하시면 이제 한 6월달부터 이제 시험이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에세이 쓰는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첫 번째 질문이 전 4년 동안 고등학교 다닌 게 아니었어요. 아, 3년? 그러니까 제가 좀 후회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영성이가 학교들 다 나열하잖아요. 뭐 브라운, 콜롬비아, 옥스퍼드 그런 거는 딱 맨 마지막에 그 학교가 그러니까 저는 그 학교 좋다는 거 알아요. 아는데 솔직히 이런 게 있잖아요. 그러니까 특히 외고에서 느낀 거는 이게 제가 어울리는 친구들 그룹에서는 이거 좀 말도 안 되는 수준이 좀 높아요.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랑 얘기하면 아니 어떻게 이 학교에 붙었는데 만족하지 않을 수가 있냐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한국 애들이랑 있으면 야 거기는 안 될 것 같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건 이해해요.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발표를 하는 게 그러니까 약간 제 실수를 좀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일단 가장 큰 게 그러니까 그럼 나중에 이거 두 번째 질문으로 가면 Do I need an independent college counselor? 그러니까 저희 학교는 선생님 따로 있고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 학교도 다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학생들은 그 이외에도 그러니까 independent counselor를 받는다고 했어요. 근데 일단 저희 학교에서도 그런 애 한 명 있는데 걔는 그렇게 잘리진 않았어요. 걔 이과 학생인데 그러니까 저희 학교는 시스템이에요. 그 에세이 지도를 받으려면 일단 신청을 넣고 30분 세션이 5만 원이고 1시간 세션이 10만 원이에요. 솔직히 비싸잖아요. 근데 그게 그래도 싼 편이에요. 그 인디펜던트 카운슬러에 비해서 그 어마어마한 돈이 나가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다 각자 자기만의 이야기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 카운슬러랑 너무 오래 있으면 그 카운슬러들의 에세이로 변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했냐면 제가 그 선생님 두 명한테 좀 많이 받았는데 한 선생님 스타일이 약간 그분이 문학과에 나오셨거든요. 되게 자유롭게 쓰다가 좀 많이 늘리는 경향인데 한 분은 좀 달라요. 한 분은 계속 깎아요. 그러니까 계속 내용을 줄이려고 해요. 그러니까 그분이 같이 그 내용을 계속 왔다 갔다 가면 이게 진전이 없는 거예요. 이러다가 이제 그 마감이 한 일주일 전까지 그걸 못 깨달으면 큰일 난 거예요, 진짜. 정말 위험해요.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서도 잘 간 애들 보면 걔네들이 그렇게 지도를 많이 받지 않았거든요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걸 좀 많이 쓰면 좋겠다, 이런 걸 빼주면 좋겠다, 이런 것만 지도 잠깐 받고 나머지는 자기 알아서 하는 게 좋더라고요. 제 미국에 있는 친구들도 다 자기 알아서 했어요. 그러니까 물론 이제 쓰는데 좀 힘들어하는 점이 많으면 이제 지도를 좀 받는 게 좋겠지만 결국 쓰는 거는 자기 자신이니까 막 제가 들어봤는데 이런 카운슬러들이 그 추천하는 주제 중 하나가 이제 뭐 나는 동양인인데 내가 외국에 오래 살다가 한국에 와서 힘들었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. 근데 그런 얘기 절대 안 먹어요. 왜냐면 그런 에세이랑 똑같은 에세이가 한 최소 한 천 개씩 넘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한국 사람이면 그러니까 탈북자가 아닌 이상 한국에 대해서 쓰면 이렇게 먹히지 않거든요. 정말 특별한 배경이 없으면 안 돼요. 그러니까 그 제가 선배한테 들은 거는 이제 고2가 그러니까 그 freshman 정년 freshman 사방 사포머 같은 그러니까 주니어 마지막 그러니까 주니어가 끝날 때쯤에 이제
미리 브레인스토밍을 하셔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왜냐면 AP가 보통 애들이 AP랑 SAT 마지막 때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게 6월달이잖아요. 6월달에 끝나면 이제 8월달부터 쓰는 애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미국에서 웬만한 ED 같은 경우는 10월달에 마감해야 되고 12월달까지 그 레귤러를 마감해야 하잖아요. 근데 보통 학교 좀 많이 넣잖아요. 저는 원래 서른 몇 개 학교 넣으려고 했는데 결국 그 미국 밖에 있는 학교는 그러니까 옥스퍼드 빼고 다 없앴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27개 학교를 줄였어요. 근데 좀 많잖아요. 근데 그 학교들 에세이 쓰는 걸 다 이제 그때부터 시작하면 문제가 뭐냐면 그 학교만의 에세이를 그 정리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보통 아 이것도 한 가지 팁인데 에세이 주제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 그거예요. 액티비티 에세이라고 고등학교 때 어떤 액티비티를 하고 이게 너에게 무슨 의미였냐 이런 걸 물어보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럴 때 약간 학교랑 언급하는 게 좋거든요. 그리고 또 항상 물어보는 게 why this school, why this major? 이게 두 개 있어요. 그러니까 왜 이 학교를 지원하고 왜 이 과를 지원하냐 물어보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갈수록 에세이 주제도 다 비슷해요. 나는 이 학교에서 국제적인 환경 속에서 뭐 여러 다양한 사람들 만나면서 경험을 쌓고 싶다 이런 식으로 가는데 솔직히 누구나 읽어보면 다 이 학교나 저 학교나 그 특별한 게 없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이 학교의 프로그램을 조사하고 난 이 학교의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이 교수님한테 지도를 받고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런 것도 사실 잘 생각해보면 뭐 한 30분에 조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좀 다른 애들이랑 구별나게 해야 되거든요. 그게 진짜 중요해요. 그러니까 activity essay 그렇지 않다 해도 뭐 why school essay 그렇지 않다 해도 메인 에세이, 그 카운트 에세이 정말 중요해요. 네. 일단 제가 그 다른 거 넘어가기 전에 영성이한테 물어볼 게 너 실패 직면한 적이 제일 기억에 남는 적이 있어? 반응이 이렇잖아요. 근데 이게 커먼 에세이 중에 하나예요. 그러니까 그 주제 중에 하나예요. 이런 에세이를 써야 되니까 이런 반응이면 얼마 전부터 준비하겠어요. 게다가 다른 학교도 있는데 아 그리고 참고로 말하는데 유시카고는 에세이가 제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에세이라고 들었거든요.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 에세이 그러니까 질문 자체를 아예 뒤로 써가지고 뒤끝부터 써가지고 이 에세이를 읽을 수 있으면 너는 그러니까 혼란 속에서 정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라고.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질문이잖아 저희에게는. 이런 추상적인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미리 그러니까 쓰는 연습을 잘 해야 돼요. 네 이건 아까 다 얘기했고 그러니까 네네 아 그리고 이거는 실수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일 준비를 많이 한 학생도 실수하더라고요. 예를 들어 에세이 글자 하나 틀리거나 철자 하나 안 맞거나 아니면 그런 거 있는데 그런 거 잘 신경 쓰셔야 돼요. 이거는 뭐 솔직히 다 하신 거 그거 또 따로 얘기할 필요 없고 네. 그 이제 이 두 사이드를